90년대 들어와서 순천만에서 다시 100여 마리의 월동 집단이 발견이 되었고요. 그 이후 그 월동 집단에 대한 그 보호 노력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월동 집단이 늘어나서 지금은 최근에는 그 1,000마리가 넘는 많은 수의 흑두루미가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과거에 그 일본 이즈미에 거의 전 세계 집단의 대부분이 월동을 하던 시기에 그 지역에서 만약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전 세계 집단이 완전히 사라질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어떤 인식 때문에 월동 집단을 그 여러 곳으로 이제 분산하려는 노력이 많았는데요. 대부분 실패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그 순천만의 어떤 월동 집단이 증가를 함으로써 예전에 그 생각했던 그런 월동 집단의 분산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닐까.